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부결을 위해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표단속을 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는 데는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 동료 112명에게 28일 의총 참석 동료 공지와 함께 보낸 친전입니다. 해병대원 사고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공수처 후 특검이라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 특검 찬성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당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전임 부대표단과 긴급 회의를 열고 본회의 참석 동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하셨을 때 좀 안 받는 의원님들도 계신지. 그간에 이제 윤재욱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미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또 존중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맞서 당의 응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